일단 그거부터 그럼 얘기해보자. 토크 캠방 어디서 보냐? 여기 어디서 보는 거지, 얘들아? 아, 이번에 대상 못 봤지. 수상자 신인상은 누구냐? 소세지, 찡찡성, 켈로나, 쭈루리. 오, 쭈루리 신인상에 들어가네? 기룡이, 구보라, 연인, 소롱짱, 문얼님, 소월이까지. 오, 뭐야? 부분별 올해 BJ 수상. 종합게임 부분은 수탁, 사가몽, 타요, 여우비, 롤선생. 토크에 남순, 세야, 김인호, 시조새, 지코형. 일단 응원합니다. 올해 너무 고생 많았죠?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네요. 당신이 분명 대상일 거예요. 라고 할 뻔. 야, 이거 솔직히 올해 데이터를 보면은 남순이가 5천만이야. 내가 1900만이고 지코형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조세가 1000몇백만이고 인호가 한 1300만인가 그랬거든. 내가 알기로는 남순이 있어서 못합니다. 4명 싹다그 데이터 합쳐도 남순이 못 이겨. 아, 나 토크 캠바 왜 넣었대? 아, 나 모바일로 빠지고 싶었는데. 아, 나 모바일 방송 많이 했는데 나름. 아니야, 모바일로 많이 키웠어 나 진짜로.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상을 받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저거 이제 여러분들, 요게 모바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모바일 부분이 없다고? 아닐걸? 없다고 했다고? 아,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서 조세인호가 거기 후보된 거라고. 이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야외 토크라는 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남순이가 있는 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팬덤도 그렇고. 그래도 저 부분에 들어간 게 어디야?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K는 뭐 없어지는 거야? K는 항상 토크 캠방이었는데? 하긴 방송은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뭐한 지금 4, 5개월 쉬었지 지금. 신다라기보다는 못하고 있는 거지. 남순이가 올해도 반나 쉬고 왔는데 남순이 못 이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선 기대도 안 합니다. 단 1도. 단 1도 기대 안 합니다.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은 기대라도 하지. 야, 남순이를 어떻게 이기냐 막말로. 세아도 토크 캠방 대상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토크 캠방은 포기했어. 솔직히 말해서 토크 캠방이 딱 오는 순간부터 진짜 나는 딱 느낌이 딱석 죽더라 그냥. 남순이 그래도 투표하려기 존나 쎄 알지? 현실적으로 몇 등이 예상하냐고? 진짜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 내가 꽁찌할 것 같아. 투표도 지코형도 팬덤 좋고 이노 유튜브 잘 나가고 조세 팬덤 좋고 투표로는 못이 다 못일 것 같아 솔직히. 아, 그러니까 우리 팬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동표 강건인데 나는 지금 유동도 잘 없으니까 혹시 몰라 철박이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 야, 남순이가 있는데 데이터로 보면은 내가 2등은 맞아. 근데 투표로는 힘들어. 어떻게든 잡아서 열흘들 그렇게 쉽게 돈 쓰고 대표라고 돈 쓰는 분들까지 싹다 잡아줄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난도증이 있어가지고 얘가. 응? 어?